죽옥순매만 하면은 까짓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 당장 내놓으라는데 용변은 재주가 있나? 아, 내 딸애가 있지 않나? 내가? 야, 이 사람. 나 즐금하러 왔어요. 자요. 어머나. 아니, 요걸 예금이랍시고 갖고 왔어요? 창피하게 쓰리. 박양, 아무리 신우월 개사이라지만 여긴 농협이야. 농협 직원으로서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나? 예금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요는 저축을 하겠다는 그 굳은 의지가 중요한 게야. 그 참 야단 났지 않나? 그래, 어떡하 기러하셨소? 한두 푼도 아니고 갑자기 20여만 원이나 되는 돈을 만들자니까 아주 힘이 들어. 농협에선 보름 후에야 대부를 해주겠다고 하니 그게 참... 가을에 주기로 한 거니 가을에 갚겠다고 오시구려. 아버님, 이거 받으세요. 아니, 이건... 아이, 지금 통장 아니냐? 아니, 시애미한테도 지금 통장을 내밀더니. 그래, 시아버지 술자하시는 돈까지 저금하려는 얘기냐? 어머님, 저 물도 갖고 오다 다 들었어요.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그럼 이번엔 저축이라도 해서 갚자는 게야? 어머님, 이건 제가 시집 오기 전에 마을 일조 금고에 저축한 거예요. 20만 원이에요. 받아주세요. 아, 20만 원. 장날이 뭐 잔칫날인 줄 아세요? 장날만 되면 코가 삐뚤어지라고 퍼마시고 들어오게. 아니 도대체 뭐가 되냐고 이래요. 아이, 여보. 왜 그래? 뭐 왜 들어왔어? 응? 아예 저금하고 오는 거예요? 걔 참 사람 그렇게 못 믿나? 내가 갔다 올게. 네. 조심하세요. 아, 염려 마라. 계란? 아니 저 계란 다 깨졌네? 응? 어이, 이 계란 다 깨졌고, 아유 죽겠네. 고마워. 능청 떨지 말아요. 저 다음부터 말이야. 장터 장점만 봐도 아예 기여사 갈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응? 몰라요. 아니 근데 아버님은 어디 가셨지? 동네 어른들하고 뒷산에 놀러 가셨어요. 제주 갖고 와. 에이, 가자 이거. 아니야, 이거. 농한기를 틈타서 다
단풍놀이 한번 가자 이거요. 아이고 좋지. 형님, 난 그 무엇이더라. 텔레비에서 본 설악산 단풍 비경장 가봤으면 좋겠더구만. 그 자리를 살려면은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아이 어때요? 오늘 밤 잠자리에서들 영감님 등을 슬슬 긁어주며 구슬려 보라고요. 아이고, 형님들 참. 그 나이 잡다 가시면서 주책 좀 그만 드시구려.